왜? 아,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였어? 아, 박 대리는 이런 거 되게 프리한 사람인 줄 알았지 나. 그래서 막 웹툰도 불법으로 보고 그러는 거 아니야? 저작권이고 뭐. 내가 박 대리를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그치. 아, 원래 박 대리 일하다가 지칠 때면 웹툰 보면서 위로도 막 깔깔대면서 웃기도 하고 그랬잖아. 근데 밥 한 끼, 소주 한 잔은 괜찮고 웹툰 한 편에 쓰는 돈은 아깝다. 이런 게 신기해서 그래 내가. 웹툰 보는 건 좋은데 웹툰 작가가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건 싫어? 그럼 너도 무급으로 한번 일해볼래? 학생 웹툰 좋아하나봐? 아까부터 엄청 깔깔대면서 웃길래 웹툰이 재밌어서 웃은 거 맞지? 아니면 불법으로 보는 게 좋아서 웃는 건가? 아,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 에이, 그게 법으로긴 했는데 정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지. 아, 그렇겠지만 매점에 가서 제가 학생이라 돈이 없어서요, 빵 그냥 가져가도 돼요? 이럴 거야? 쉽게 게임으로 생각을 해보자. 게임을 한참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녀석이 쑥 튀어나와서 네 아이템을 홀라당 다 훔쳐가 버린 거야. 기분이 어떨 것 같아? 게임 관두고 싶을걸. 그 녀석도 게임 아이템 주면 괜찮겠지 생각했을 거야. 학생이 웹툰 한 편 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것처럼 말이야. 어때? 이제 알겠어? 빌런이 된 걸 축하해. 정당하게 결제하고 당당하게 감상하는 진짜 독자 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웹툰을 지키는 가장 독자적인 방법, 정식 사이트 구독. 당신은 지금 어떤 독자인가요? 누굴 굳이 불법으로 그러고 싶은가? 불법이란 단어 뜻을 모르는 거 아니야?